아나운서 윤지수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전문기업 한국마사회입니다. 11월에 빛나는 활약을 한 한국마사회 대표 직원 11월의 사랑! 누구일까요? 바로 자체 개발한 말 DNA 분석 기술을 통해 올해 국내외 특허 취득에 성공함으로써 말 혈통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 최대하 과장님입니다. 예이! 그럼 이달의 마랑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핑검사소 최대하 과장입니다. 11월의 마랑으로 선정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희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공정한 경마 시행을 위한 경주마 도핑검사와 함께 말 혈통 등록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의 모근을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실 직원들이 기기 분석을 통해 직접 DNA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도 DNA를 검사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요? 경마는 혈통 스포츠로 불리는 만큼 경주마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경주마의 DNA를 물려받은 자마 또한 우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과학기술에 근거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경주마 혈통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혈통 등록된 말들은 신원이 보증되어 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말들의 교배를 통해 한국 경마의 경주 능력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에게 뜻깊은 한 해였는데요. 3년간의 연구 끝에 말 DNA 분석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바로 올해 한국 및 미국 특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DNA 분석 기술은 단 2회의 PCR 검사로 총 40군데 유전자 마커에 대한 동시 분석이 가능하며 기존의 해외 시약보다 검사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 또한 높아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말 DNA 분석 시장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들 눈에 띄진 않지만 묵묵히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언성 히어로라고 하는데요. 한국 마사회에도 경마 산업의 발전과 고객의 즐거운 경마 경험을 위해 저희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언성 히어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마공원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도핑검사소에도 마사회 TV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11월에 마랑! 도핑검사소의 언성 히어로 최대하 과장님의 인터뷰 함께 봤습니다. 한국마사회의 말 DNA 분석 기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11월에 월간 마사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마 소식입니다. 11월 19일 한국마사회 레트론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19회 대총명배 대상경주에서 위너스맨이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호흡을 맞춘 위너스맨은 앞서 코리안 더비와 코리아컵, 그랑프리에 이어 대통령배까지 우승하면서 국내 최초로 G1 경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는데요. 와우! 위너스맨은 이번 경주로 우승 상금 5억 5천만 원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최다 상금인 트리플나인에 42억 6천만 원을 넘어 43억 1천만 원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경주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위너스맨에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트런파크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인석 조교사가 통산 500승을 달성했습니다. 예이! 지난 10월 서울 제9경주에서 음파 챔피언이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서울경마장 현역 조교사 중 다섯 번째로 통산 500승의 고지를 밟게 됐는데요. 거기에 음파 챔피언에 기승한 장추열 기수도 통산 400승을 달성하는 겹경사를 누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3일과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아니타 경마장에서 전 세계 경마 팬들이 주목하는 제40회 브리더스컵이 개최됐는데요. 그중 하이라이트 경주인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미국의 경주마 화이트 아바리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한국 경주마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잉? 그 이유는 화이트 아바리오를 배출한 부마 레이스데이가 2021년도부터 제주도 경주마 생산 목장 챌린저 팜에서 시수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아바리오의 우승 소식에 힘입어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올해 첫 1세 경주마 경매에서 레이스데이의 자마가 무려 1억 3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우승을 차지한 화이트 아바리오처럼 해외의 큰 무대에서 활약할 국산 경주마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사회 소식입니다. 한국마사회 정기원 회장님이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장관 접견, MZ세대 고객과의 간담회, 장외 발매소 기초질서 특별점검 등에 나서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 2일 정기원 회장님은 찰리 맥코널러그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장관을 만나 경마와 말산업 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요. MZ세대 고객 12명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는 포니랜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용자 주도의 뉴 미디어, 경마 콘텐츠 확산 등 미래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정기환 회장님은 장외 발매소 기초질서 특별 점검을 위해 영등포지사에 방문해 주민 불편사항 청취 및 해소, 음주흡연 등 기초질서 준수 개도, 불법 사금융 광고물 제거 등 다양한 클린존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한국마사회 승마경기장에서 어린마을 승마대회 결승전인 2023 영호스컵과 스포츠마을 품평회 결승 그리고 국산 승용마 경매가 시행됐습니다. 이 영호스컵에서는 100승대 소유자의 윙즈라노가 장애물 2관왕을 차지하며 총 4천만 원이 넘는 상금을 획득했고 마장마술 분야에서는 한국마사회 소유의 데스페로가 두 종목 석권을 했습니다. 이 눈부신 성과에 더불어 최초로 선보인 승용마 경매에서는 승용마 총 11두가 경매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으며 승용마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승용마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주에 걸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화재, 지진, 말 전염병 등 유형별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경마 고객을 대상으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소소심 캠페인 또한 진행하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더욱 안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마사회가 LSM 드론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산업 맞춤형 자율주행 트랙터 스마트랙의 테스트베드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자동 속력 조절, 원터치 자동 경로 생성 등 대규모 방목 초지에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초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부터 이미 자율주행 트랙터 2대가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에 입고되어 실전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경주로와 목장 초지에서 스스로 혼자 달리는 트랙터를 보셔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은 사회공헌 소식입니다. 한국마사회 방송센터는 지역사회 방송 꿈나무를 위한 재능 기부를 시행하며 동안고등학교와 평촌고등학교 방송부 학생 및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5개월간 KRBC 클래스 3기 교육 활동을 선보였는데요. 지역 상생과 동반 성장의 일환으로 기획된 KRBC 클래스 활동으로는 KRBC 스튜디오 대관 및 장비 무상 대여, 촬영, 편집 기초 교육 및 실습, 교육생과 함께 참여하는 공모전 등이 있었습니다. KRBC 클래스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방송 기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경기도의 사회적 기업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마사회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팝업 스토어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 15개소가 참가해 수제 간식,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흥미로운 상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착한 소비, 가치 소비 문화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마사회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마사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12월에 마랑! 또 누가 될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유튜브 구독은 처음이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